예, 오늘은 그저 그책 350페이지의 공동서유인데, 그죠? 몇 페이지? 350페이지 공동서유인데, 그죠? 저번 주에 공동서유 하다가 말았다, 그죠? 공동서유는 한 개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데, 한 개의 소유권을 누가 가진다? 여러 명 있어. 자, 서울에 있는 55분지인데, 이 소유자가, 세종에 살고 있다, 그지? 갑이, 이걸 이제 단독 소유란다, 그지? 단독 소유는 소유권 몇 개? 한 개, 그지? 근데 요거를 갑을병 3명이서 가지고 있다, 그지? 그러면 이 세종, 대전, 광주에 있는 친구 3명이서 나누어서 샀다. 했을 때 소유권 3개가 아니고 소유권은 여전히 몇 개다? 1개다. 소유권은 절대 2개 없다. 1개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단독 소유, 1개를 여러 명이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유? 공동 소유. 그럼 1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지분이란다, 그냥. 지분은 다른 말로 무슨 권 일부다? 소유권 일부다. 꼭 이거 돼야 된다. 그래서 지분의 합은 항상 얼마다? 1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요 지분은 어디에 미치냐면은, 요 물건 3분의 1, 요걸 소유한다는 게 아니라,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에 미친다. 요 3분의 1만 요렇게 소유하는 걸 이걸 특정이란다. 지분만큼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 이렇게 놓으면 OX? X, 그지? 그거고. 자, 그럼 지분은 전체 미치는데, 이런 공동소유는 그냥 한 개를 여러 명이서 나누어 가진 걸 이걸 공동소유라 하는데, 그냥 공동소유라고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크게 몇 개로? 총유, 합유, 공유. 이렇게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지? 자, 총유는 저번주에 여기까지 했다. 그지? 자, 총유는 요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하면 무슨요? 총유, 그지? 법인격 없는 사단은 어떤 게 있냐면은 종중, 문중, 교회 이런 단체를 뭐라 그런다?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그러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서는 아예 내가 만약에 교회에 1억을 기부했다, 내 지분이 1억이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예 총유에서는 지분이란 개념이 없다. 하고 또 분할 청구 없고, 요게 중요하다. 지분 없고, 분할 청구 없고, 뭐 없다? 상속 없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오직 단체성만 가진다, 이게. 단체성만 가지고 아예 지분이란 개념이 없다. 단체성만 가진다 하는 거. 그거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고. 일단, 다른 내용 많지만, 일단은 총유 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하면 뭐, 총유, 이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합유는, 조합계약. 여러분, 우리 동업계약이다 하죠. 동업계약이 이게 조합계약이단 말이지. 됐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합은 밖에서 이야기하는 노동조합 하는 그 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 순수하게 조합이다 하면 뭐다? 계약이다. 그래서 요 동업하는 것을 이걸 조합계약이다. 이렇게 한다. 이 조합계약과 그 다음에 신탁법에서 수탁자가 몇인 이상? 2인 이상의 신탁재산은 뭐다? 합유다. 그치? 합유는 대외적으로는, 자, 대외적이라는 것은 제3자와의 관계. 법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 단체성을 띠면서 자기들끼리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어떻게 몫이 있다. 지분 인정한다. 지분 인정하는데 요 지분을 양도하거나 처분하려면은 뭐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요거 이제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이 총회에서는 그러면 지분만 있고 분할 청구 없고 무슨 청구 없고 분할 청구 없고 상속 없고 이렇다. 그럼 그 외에 이런 총유와 합유를 제외한 공동소유는 뭐다? 공유다. 자, 그럼 이 공유라는 개념은
그냥 여러분 그죠? 자,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세종에 있는 갑이 혼자 소유, 단독 소유다. 그러니까 물건은 서울에 있고 세종에서 서울에 있는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걸 소유권의 처분이다 이렇게. 소유권의 처분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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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물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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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있는 물건을 처분한다. 이게 무슨 말이고? 등기부에 이름 바꾸는 거 처분이다. 권한을 처분하는 거 권리 권리. 자, 그러면 좋다. 요 지분도 마찬가지거든. 지분도 소유권이단 말이지. 물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몇 분의 1 권리? 처분 자유롭게. 지분 처분이라는 건 아까 등기부에 이름 바꿔주는 거. 장부에 뭐 바꿔주는 거? 이름. 그럼 지분 처분 무슨 옷게? 자유롭게. 자, 서울에 있는 물건 자체를 용 공유물이란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넉자 공유 지분 처분 무슨 옷게? 자유롭게. 서울에 있는 물건 자체 공유물 석자 처분은 전원이 함께, 전원이 함께 또는 전원의 동의 이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공유자는 또 언제든지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걸 공유자의 3대 권리 기본 되겠습니까? 근데 아까 했죠. 총유와 합유에서는 아까 총유는 아예 지분 없고 합유는 지분이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권리를 처분하려면 전원을 뭐가 있어야? 동의. 합유에서는 권리의 처분도 전원을 뭐? 동의. 물건의 처분도 전원의 동의. 근데 공유에서는 지분 처분 무슨 옷게? 자유롭게. 물건 처분 전원의 뭐? 동의. 그거 기억하면서 자 갑니다. 공유. 그럼 시험. 그럼 공유자의 아까 기본 3대 권리는 지분 처분 자유롭게, 물건 처분 전원의 뭐? 동의. 또 공유자는 언제든지 뭐 하자? 나누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갑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 주에 받은 프린트인데 그지? 자, 공유는 아까 늑자, 공유, 지분, 무슨 옷게, 자유롭게, 그 다음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나누자, 요거는 요 조심해야 돼. 요거 2번 잘 나오는데, 공유물 분할 청구는 옛날에 굉장히 잘 출제했는데, 지금은 뭐, 거래 별로 중요하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거든. 왜? 지금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만 나오는데 요즘도 이거 나오긴 나오는데 자 아까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댔잖아요. 권리로 그지? 나누자 하면 이건 또 뭐냐면 형성권이라고.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단은 나누자 일방적인 권리거든.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고 나누자 하면은 나머지 공유자는 분할에 참여해야 할 뭐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요 세 개 물건을 서울에 있는 물건을 뭐 하려면은 전원은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그래서 전원이 분할에 참여해야 되고 전원이 분할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물 분할은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공유자들은 분할에 참여해야 할 뭐가 있고 의무. 무슨 권이니까? 형성권이니까. 근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자기들끼리 나누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다. 누구들끼리? 근데 이걸 대항하려면 뭐 하려면? 대항하려면 대항요건으로는 뭐 해야 된다? 등기. 등기하면은 이제 그 공유 지분을 이전, 만약 자기들끼리 갑을병 세 명이 사면서 야 우리는 5년 안에 나누지 말자 무슨 케이 오케이 했다. 근데 이제 그 갑이 지분을 처분했다고. 근데 새로 지분을 이전받은 사람이 야 나누자 하면은 야 우리끼리 안 나누기로 해서 라는 걸 가지고 대항하려면 뭐 돼 있어야? 등기. 등기 안 돼 있으면 만약에 지분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5년은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잘 나온다. 그럼 자,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죠.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는데 꼭 그럼 나누자 하면은 법률적으로는 나머지 공유자는 분할에 참여해야 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그지? 저는 어쨌든 전원의 동의로 어떻게 분할하는데 자 근데 거기 보면 꼭 어떤 사람이 있노? 어떤 사람이 있노? 그렇지. 그걸 일명 배째라 있다고. 무슨 째라? 배째라.
난 못 나누겠다 이게. 난 나누기 싫어 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소송 제기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와서 선생님 뭐 이게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 있지. 그럼 선생님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안 주면 법률상으로 뭐 받아가지고 판결 받아야 소송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다. 요게 나누자 했더니 나누자가 협의가 안 됐다 이게. 못 나눠 못 나눠 하면은 뭐 공인을 분할의 소 형성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우리 저번에 했죠. 상공 판경 형성 판결 세 개 취소 말소 공인을 분할. 형성 판결은 확정이 되면은 뭐 없이 등기 없이 그거 요거 협의가 안 됐다 형성 소 공인을 분할의 소 판결이 뭐 되면 확정되면은 뭐 없이 요거 뭐 없이 등기 없이 분할의 효력.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기억은 언제 잘 나오냐면 옛날에. 요즘 잘 나오는 건 니은. 나누자. 무슨 케이? 협의가 되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뭐를 지키지 않습니까? 약속. 뭔 약속을 안 지킨다. 그거는 요거 잘 나온다. 무슨 판결? 이행 판결 확정이 되면은 뭐 등기해야 비로소. 그래서 요건지 조심해야 된다. 자, 요거 요게 중요하지. 협의가 되지 않았다 형성 판결. 협의가 되었다 무슨 판결? 이행 협의가 되었다. 자, 요거 중요하다. 협의가 됐다. 그다음부터 분할 청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무슨 청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분할 청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고 항상 여기는 전부 다 뭐 이행 청구, 이행 판결 이런 게 나와요.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 것만 하면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러는 거. 자, 그다음에 3번 공유의 대외적 관계인데 공유의 무슨적 관계? 대외적 관계. 이거 뭐 별 이거는 뭐냐면은 공유물이 있는데 누가 침해했을 때 누가 제3자가 공유물을 뭐한 경우 침해한 경우 이걸 공유의 대외적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했을 때 그럼 누가 공유자가 제3자에게 권리 행사하잖아요. 그지? 하는데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분은 어디에 미치노? 그렇지. 지분권을 가지고 행사할 때는 뭐 각자 다른 말로 단독으로 무슨 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경우 지분권. 근데 공유 관계를 가지고 행사하는 경우는 야 우리가 이게 공유자인데 우리 공유하고 있는데 너 왜 침해해? 하지마. 공유 관계를 가지고 할 때는 누구? 전원의 이름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행사하는데 뭘 가지고 행사하느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숙자 뭐 지분권을 가지고 행사하면 뭐 각자 단독으로 공유 관계를 가지고 행사하면 뭐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자, 4번 핵심 단어 석자 서울에 있는 물건 뭐 공유물의 양도 처분 분할 변경은 전원의 뭐 동의. 그죠? 쉽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물건 보존 행위는 무슨 자? 각자. 그지?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저번 주에 했잖아요. 공유물의 보존은 무슨 자? 각자. 합유물의 보존도 뭐? 각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문제에도 나왔잖아요. 총유물의 관리는, 총유물의 보존은 사원총의 결의. 조심해야 된다. 공유와 합유에서는 보존은 무슨 자? 각자인데 총유는 무슨 총의 결의? 사원총의 결의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자, 여기까지는 별 어려운 거 없죠. 공유물의 양도 처분 분할 변경 전원은 뭐 동의 보존은 무슨 자 각자. 자, 요거 공유물 관리 잘 출제합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뭐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배타적 점유 몇 개고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이렇게 안 나온다. 어느 거 공유물의 관리는 옛날에는 지분의 과반수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 지금은 뭐 몇 개 여섯 개 이용 계량 요까지 옛날에 잘 나왔고 지금은 이용 계량은 언제 잘 나왔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나왔고 지금은 뭐 임대 해지 갱신 배타적 점유는 지분의 무슨 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배타적 점유. 여러분, 그죠? 갑을병 3명이 있거든. 근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자, 근데 단독 소유면은 자기 거일 때는 독점적. 무슨 적? 독점적. 근데 민법에서는 독점적 이런 말 안 쓰고 배타적 이런 말 쓴다. 그럼 배타적 나오면, 아, 머릿속에 무슨 적하고 같은 말이다. 독점적. 자, 단독 소유일 때는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데 공유일 때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저번에 지분을 어디에 미친다.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다시 뭐 사용 공유물의 사용 지분을 어디에 미친다. 전부를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이랬어야 되거든. 근데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쓴단 말이지. 그럼 이 배타적으로 쓰려면은 다른 공유자의 뭐를 얻어서 동의 없거나 그 다음에 만약에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쓰면 침탈로 보고 을과 병은 자 조심한다. 요 돌려달라는 무조건 전부다. 을은 근데 이제 시험 출제하는 사람 꼬시거든. 갑도 몇 분의 1 지분이 있기 때문에 3분의 1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을과 병은 3분의 2만 돌려달라 주장할 수 있다. OX X 돌려달라는 무슨 부 전부 근데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 오케이. 근데 이렇게 만약에 배타적으로 쓰려면 다른 공자의 뭐를 얻어서 동의받거나 안 그러면 또 관리방법으로 금방 관리방법으로 과반수권자 자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이다 말이 과반 관리는 누가 정하노 과반수니까 갑이 의사에 따르지. 그래서 갑이 과반수권자가 배타적으로 써도 독점적으로 써도 을과 병은 무슨 소리 직소리 할 수 없고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야. 그러면 자 과반수권자가 배타적으로 쓰면 사용 못하는 소수지분권자는 그럼 과반수권자는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사용 못하는 소수지분권자는 무슨 만큼 부당이득 반환. 또 요거 과반수권자의 뭐를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정의 배타적으로 쓰고 있다고 과반수권자의 뭐를 얻어서 승낙 그러면 쓰는 거 이것도 정상 비정상 정상 그럼 사용 못하는 을과 병은 누구에게 부당이냐 하면은 배타적으로 쓰는 과반수권자에게 승낙을 받아서 배타적으로 쓰는 정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 승낙한 누구 갑에게 하는 거 꼭 그거 그런 거 나온다 시험 지금 됐습니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보고 그래서 그럼 여러분 독점적으로 쓰는 방법은 동의를 얻어서 쓰는 방법과 그다음 뭐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잘 낸다 그다음에 또 임대할까 해지할까 이런 것도 무슨 수 공유물을 만약에 임대했다 3분의 2를 가지고 임대했다고 그럼 만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제대로 안 주고 있다 그럼 해지할까 말까도 무슨 수다 과반수 꼭 기억해야 한다 몇 개 여섯 개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배타적 점유 지분은 무슨 수 과반수 자 그다음 아까 이야기했잖아 사용은 어떻게 세 개 사용은 원칙적으로 배타적으로 쓸 수 없다 아까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못 써줘 근데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무슨 부를 전부를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어디에 미친다 전체 전부를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 근데 아까 뭐 과반수권자일 때는 됐습니까 과반수 관리방법으로 자기가 배타적으로 자기 혼자 독점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배타적으로 쓰는 방법은 다른 공유자의 뭐를 얻거나 과반수 안 될 때는 동의를 얻거나 과반수일 때는 과반수권자 관리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과반수권자가 배타적으로 쓰는 경우 사용 못하는 소수지분권자는 아까 쓴다 못 쓴다 못 쓰죠 지분만큼 무슨 이득 반환 부당 이득 반환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 수익 무조건 사용료 부당 이득 손해배상 다시 뭐 사용료 부당 이득 손해배상은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만큼 사용료 부당 이득 손해배상에서 전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OX X 그거 조심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기억하고
공유에서 꼭 시험 문제 나온다. 꼭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잖아. 다 했던 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꼭 기억돼야 된다. 자, 가반수 지분권자가 무슨 방법으로? 관리 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 가반수권자가 배타적으로 쓴다면 지 혼자 독점적으로 쓴다는 거죠. 그럼 다른 공유자는 소수 지분권자다 이런 말 쓰시겠지. 다른 사용 못하는 뭐 소수 지분권자는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무슨 권자에게? 가반수권자에게 자기 지분만큼 무슨 이득?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 근데 요 아까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만큼 전부라는 단어가 절대로 오는 경우는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있죠. 그 이야기했지, 그지? 가반수권자가, 3분의 2권자가 철수에게 쓰겠다. 그러면 이 제3자는 가반수권자의 뭐를 얻어서? 승낙을 얻어서 쓰게 되면 요 제3자는 정상, 비정상? 정상. 그럼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사용, 승낙해서 사용하게 한 누구에게? 습권자에게 자신의 소수 지분만큼 사용료 부당이득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해하죠? 지금 됐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하다. 요것만 알아도 된다. 요것만 알아도 오늘 학원 온 값 뽑았다. 중요하다 오늘. 그 다음에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무슨 탈로 보고? 침탈로 보고 전부를 돌려달라는 무조건 전부다. 전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안 주면은 무조건 아까 세 개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 그래서 여러분 자 요거 가벌병. 자 제3자가 침탈합니다. 자 돌려달라는 각자가 무슨 부? 전부 안 돌려주면은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어려운 거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고 있다. 아 내가 수준에 많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거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저 서울에 있는 물건 자체를 나누자 하면 나눠야 되죠. 나누려면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동의. 그럼 전원의 동의로 분할했다. 이것도 잘 나온다. 이거는 옛날이고 지금이고 잘 나온다. 어 나누자 해갖고 나눴다. 언제부터? 어 나는 그때부터 각각 단독 소유. 언제부터?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 요거 조심해. 똑같이 공동 상속 재산도 공유로 본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이 세 명이다. 세 명 아들 세 명 공유. 똑같이 공유로 보지만 요거는 공동 상속 재산은 분할하면 아버지 사망시로 뭐했어? 소급했어. 각각 단독 소유. 자 다시 합니다. 오리지널 공유는 분할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오리지널 공유는 분할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공동상속재산은 분할하면 피상속자의 사망시로 뭐해서? 소급해서 각각 단독 소유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어, 챙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거. 2분의 1씩 있다고. 몇 분의 1씩? 나누자 할 수 있죠. 나눴다. 협의로 값을. 요렇게. 근데 갑의 물건에 하자가 있다. 누구 물건에 하자가 있다? 갑의 물건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지냐면 을. 을의 물건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진다? 갑. 서로가 서로의 물건에 대해서 뭐 진다? 책임진다. 뭐가 있을 때? 하자가 있을 때. 지금 됐습니까? 예. 하는데 그걸 이제 분할 후 뭐 서로의 목적물에 대해서 무슨 책임진다? 담보 책임진다 이렇게 하고. 근데 분할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나? 두 가지가 있지. 아까 나누자 무슨 케이? 협의로 분할하는 경우와 나누자 못 나누 대체라 무슨 상 분할? 재판상 분할 소송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협의라는 말 안에는 계약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그럼 협의로 분할했을 때는 매우 크다. 다시 하자. 근데 뭐
재판상 분할 했을 때는 똑같이 뭐 대금 감액 손해배상이 있는데 뭐 없다. 다시 하자. 누구에서 이루어진 거 없다. 법관에서 이루어진 거 다시 하는 거 없다. 이걸 해제라고도 하고 대금 분할 재분할. 그 다음에 자 공유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 또는 공유 지분을 뭐 하면 포기하면은 됐습니까? 공유 지분은 자 근데 만약에 한번 갑을 병인데 자 3분의 1 3분의 3분의인데 병이 사망했는데 뭐가 없다 상속인이 없거나 병이 지분을 포기하면은 요 3분의 1 지분은 누가 가져가냐면은 뭐 갑과 을이 지분 비율로 나눠요. 요게 중요하다. 무슨 비율로? 틀리게 만들어 봐라. 그럼 2분의 1 2분의 1 되지 그지? 자 틀리게 만들어 봐라. 균등하게 뭐하게?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다. 동일하게 나누어 가진다 하면 틀리고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진다 하는 거 그런 것이요.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요거 잘 나온다. 작년에 안 나왔다. 공유인데 위에 큰 제목으로 해놨잖아요, 그지? 위에 큰 제목으로 해놨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지.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요 아까 있죠 오리지널 공유 자 갑을 병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있잖아 그지? 요렇게 있으면 자 아까 사용 어떻게 아니 사용 3개 사용 어떻게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써야지 다시 무슨 부를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써야지 지분 어디에 미치니까 전체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이렇게 써야지 만약에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쓰면은 무슨 탈로 본다 침탈로 본다 이렇게 했잖아 그지 자 근데 공유라는 말을 쓰고 있으면서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다 그걸 구분소유적 공유란다 무슨 적 공유 구분소 그럼 구분소유적 공유는 어떤 걸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냐면 됐습니까? 자 요거 한 필지인데 천평이다 몇 평? 천평인데 요거를 자 천일생 건데 요 냇물을 기준으로 왼쪽은 갑이 500평 오른쪽은 을이 500평 이렇게 샀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이게 한 필지 1000평인데 500평씩 나눠서 샀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분할해야지 분할해야 되잖아요 이런 분할의 번거로움 때문에 분할하지 않고 뭐 등기부에 지분으로 등기해 놓은 경우 이걸 무슨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무슨 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요거 그럼 이거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뭐를 제일 발견했냐면은 특정이라는 단어를 발견한다. 특정 부분을 매수. 뭐라는 부분을 매수? 특정 부분을 매수. 특정 부분을 정여받았다. 다시 뭐 특정 부분을 매수. 특정 부분을 정여받았다. 하면 빨리 머릿속에 구분. 근데 뭐 하지 않고 분할하지 않고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이걸 무슨 적 공유? 구분 소유죠. 그럼 구분소유적 공유는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또?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때 근데 공유로 되어 있지만 아까 오리지널 공유에서는 다른 사람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못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들끼리는 무슨 또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보기 때문에 자기의 특정 부분 이렇게 한다 자기의 특정 부분은 다시 뭐 자기의 특정 부분은 단독 소유처럼 독점적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뭐 없이? 동의 없이 그 다음에 자기의 특정 부분에 이렇게 건물 지을 수도 있다 그럼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자기의 특정 부분에 신축하면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한 걸로 본다고 근데 만약에 타인의 부분에 신축 이렇게 하면은 다른 걸로 보고 나중에 법정지상권 안 된다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뭐해야? 동일해야 돼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아까 무슨 정? 특정. 하고, 그럼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또다? 별도. 핵심 단어 무슨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없이도. 그렇지. 무슨 부분을? 특정 부분은 자기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지. 근데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뭐로 되어 있다? 공유로 되어 있다. 여기에 내용 많다. 이거 하려면 한 시간 걸리는데 시험 우리가 간단하게.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뭐로 되어 있어도 공유로 되어 있어도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또다? 별도.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슨 정? 특정하고 그 다음 여기는 분할 청구 없다. 분할 청구. 그래 만약에 여러분 딱 문제를 봐가지고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다 하는데 분할 청구 나오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OX? X 하고 지분이죠. 왜냐면 분할하기 전이나 분할하고 나서나 쓰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단지 등기부에서 누구 갑, 을로 2분의 1에서 1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맡겨놨다 찾아왔다. 그래서 무슨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의 해지 이런 말 쓴다. 분할이란 말 안 쓰고. 무슨 명의신탁의 해지? 상호 명의신탁. 여러분 구분 소유적 공유 나오면은 다른 말로 무슨 명의신탁하고 똑같다? 상호 명의신탁하고 똑같은데 구분 소유적 공유하면 특정 부분을 매수 이게 나와야 되고 저희 특정 부분을 정해봤고 하면은 아 구분 소유적 공유구나 하면은 무슨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인데 분할이라는 단어 없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이다. 무슨 이전이다? 지분 이전. 그래서 요 8례인데 그죠? 6번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이런 말 쓰고 있다. 무슨 이전? 지분 이전.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에 건물 전체에 대한 분할은 구할 수 없다 하는 게 판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뭐라는 단어가 없다? 분할이라는 단어가 없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딱 봐가지고 구분 문제가 구분 소유적 공유다 무슨 적 공유다? 구분 소유적 공유다. 그러면은 끝에 지문에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지문 나오면 무조건 OX? X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